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 4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마음가운데 들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에게 그 답을 묻는다면 저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답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라고 여러분에게 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아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교회를 한번 온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일곱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데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요 당시 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고 오늘날에 의하면 바로 터키 지역, 터키의 그 웨스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 7,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금대접, 일곱 우레, 일곱 이적, 일곱 왕관 등 거의 54번 정도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7,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하다, 아주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의 그 1장 11절에서 말한 그 일곱 교회 말고도요 그 주위에는 아주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만을 언급한 것은 뭐냐면 이 일곱 교회가 그 지역, 그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아주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조잡한 그 파피루스나 또는 양의 가죽으로 쓰는 양피지 같은 만든 그 두루마리에 그 편지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리고 글을 쓴 다음에 돌돌 말아서 그것을 전달했고 그 전달받은 교회는 빨리 읽은 다음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한 부를 빨리 베껴온 후에 그 다음 교회에 그것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에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들을 선택해서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 쓴 편지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써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을요 말이 노래의 그 후렴구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에서나 우리 그림에서나 볼 듯이 이 두루마리는요 상당히 부피가 커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그 자신에 대한 그 편지를 읽으려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펴야 돼요. 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 향한 그 글의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쓴 편지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딱 보니까 다른 교회에 썼는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대라는 그 글을 보는데 어쩌면 좋아 우리 교회에 저런 것이 있으면서 너무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의 내용을 딱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했더니 좀 무척 화가 나셨다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어쩌면 좋아 우리 절대로 저런 일이 없으면 없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한번 깨어있자 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수신자는 일곱 교회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모든 교회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바로 예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에 근거하여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그리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사자들은요, 우리가 천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각 교회에 쓰는 이 편지의 그 수신자에 대한 칭호를 보면 무슨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라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사자들이란 바로 각 교회의 지도자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자들은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그 각 교회의 대표자다,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그런 지도자들을요, 그냥 단순히 이런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어느 누군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탁 채가면 이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뺏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건전지 같은 것을 내가 손으로 웅크려 있어서 누군가 와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움켜잡고 계셔서 100%로 예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일곱 금촛대 사유를 거니신다라는 말씀을 보면 금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다 거니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보면 뭐냐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 어떤 그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그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이끌려 갈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방의 그런 육상과 해상 교육의 그 중심지이자 아주 그 지역의 첫 번째 가로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뭐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하면 아주 유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에 뭐 칠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불리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다산의 여신 아데미, 그 아데미를 숭상한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구면을 보면 길이가 130m, 폭이 67m, 높이가 한 18m 되고 127개의 대리석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주 금과 아주 보석들로 아주 치장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약 5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남사제들과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의 대부분은 몸을 파는 그런 창기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후에 아주 종교를 빙자한 성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신전을 중심으로서 온갖 세상의 온갖 그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요, 이 신전들은 황제 숭배 사상과 더불어져서 이 신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신전이 지어지면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황제가 태어날 때 그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신전을 짓곤 했어요. 근데 이 신전이 한번 지어지면 이 신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신전은 바로 왕이나 상업자들에게, 장사치들에게는 아주 은행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각 도시마다 새로운 황제가 이제 나올 때면 이 신전을 짓기 위해서 아주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문란했던 이 도시 가운데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성경은요 에베소 교회에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요 에베소가 한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다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의 믿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의해서 나오미와 룻과 그 보아스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애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하였고 더 좋고 쉬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하였다는 것을 우린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적 생활, 믿음이 생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그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얘기를 해도요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요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에 드렸던 교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와 그 취임 예배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런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함이 넘쳤던 그런 예배였어요. 오랫동안 예배를 비롯하여서 외부 손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음식을 준비하려면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도 많이 없었고 우리의 가진 그런 부엌은요 어떤 음식을 하기에 부족한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전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비롯해서 당일 예배 전부터 예배와 식사와 정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오신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또 준비했던 우리 자신들도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희생하고 인내했던 그 여러분들의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며칠 동안 음식을 또 물건을 준비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 전날 아침서부터 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셔서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든 분들도 계셨어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좀 마음이 상심했던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 됨으로 이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 이유는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머리돌을 위해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머리돌 대신 그 예수님 위에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격의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보면 일찍이 바울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물론 18장에 그 바울이 잠시 왔다가 다른 곳에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다시 19장에 온 거지만 이 19장의 말씀을 보면 첫 한 뭐 3개월 정도는 회당에서 그리고 2년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 복음을 전파를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에 빠져서 마술을 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 마술에 관련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은 5만이었다는 거예요. 좀 실감이 안 나시죠? 이 은 원 드라크마는요 그 당시 하루 임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루치 임금. 근데 오늘날의 임금을 따지면 하루에 100불을 한번 이라고 따져보면 이 5만, 은 5만이라는 것은 5 million, 500만 불이 되는 그런 엄청난 가격대의 그 책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 이후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 또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배운 대로 생활에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요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그 평생을 같이 할 담임 목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부족했고 신학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순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순례자들이 전도자들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2년과 3년을 3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준 것이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리떼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과 6절에 나오는 악한 자들인 니골라당과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니골라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요 바로 일곱 지사 중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요. 니골라 당이란 초대교회 일곱 지사 중에 하나였던 그 니골라라는 집사가 변절해서 이단이 되었는데 그 니골라를 따르던 무리를 가리켜서 니골라 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골라는 그런 영지주의 그런 이단서를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도 되고 우리는 행음을 해도 돼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골라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런 점령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니콜과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스라는 그 두 헬라어가 합쳐져서 바로 니골라가 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니골라는 뭐냐면 백성을 점령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뜻, 정확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 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발락의 무리들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하려고 뇌물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많은 그런 학자들은요 니골라당을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2절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싫어했고 예수님께서도 싫어했던 그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바로 그리고 또 거짓 사도들의 그런 말들을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배운 그 복음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분별해서 아 그들은 거짓입니다 라고 그들은 분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은요, 바울 이후에도요, 두라노 서원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또한 훈련하였어요. 그 결과로 참 사도가 누구인지 거짓 사도가 누구인지 그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그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판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 같은 그런 무리들은요, 교회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과 그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이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요, 듣기에는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동성연애자들 우리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그들이 말을 들으면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해서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들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튼튼히 입어야 돼요. 튼튼히 입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요,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우리 점심시간 위에 커피 브레이크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 할 시간 많잖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였어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내가 무엇이 좋았더라, 내가 무엇이 힘들었고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 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서로가 우리 형제들이 서로 자매들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당신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쓰게 도와줄게 하면서 한번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서부터는요, 우리 신약성경 우리 통독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뒤쪽에 가면 이 신약성경 하루에 뭐 세 장, 뭐 네 장 정도 읽을 수 있게끔 스케줄해서 또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한번 내가 올해 후반기 때는 신약성경 한번 통독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년서부터 구약서부터 1년 동안 신약을 해서 성경 한독을 우리가 완독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서부터는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의 시간도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임들이 작은 배움의 시간이지만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하시고 그래서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 라이프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좋았는데 한 가지 책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진리를 아주 정통적으로 원리대로 잘 사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들의 교회 가운데는 이 사랑의 실천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과의 그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뤘지만 이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는 그 사랑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과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우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 사랑이 없다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처음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었다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 난 남편이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송우희 집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 선생님 약간 소심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용기를 내서 아람 집사님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내분들.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 안 들려요. 예,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요, 여러분, 처음 만나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했을 때 가졌던 그런 가슴의 띵과 설렘이 여전히 있습니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원래 부부는 동지애로 사는 거예요.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동지애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얘기합니까? 바로 이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었던 사람들의 핑계이자 변명일 뿐이에요. 부부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요,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요, 날마다 여보 사랑해, 당신이 나의 곁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 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과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행함이 있고 네가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였고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요, 정죄하기 시작하고, 사랑이 없으니 예수님보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예배 드리는 것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방어전을 치르는 권투 선수처럼 그냥 주일날에 와서 참석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찬양 가운데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 노래는 입에 착착 감기는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요, 더 이상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교회 사랑이 없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랑이 같이 있으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그 교회를 없앨 거야. 그러니까 그 처음의 사랑을 좀 간직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주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 예수님만 생각했으면 내 가슴이 설레고 내 가슴이 뛰었던 그런 사랑이 없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생기면서 그것이 사랑을 잃었는지, 결혼을 하면서 잃었는지, 사업을 하면서 잃었는지, 내가 운동을 하면서 잃었는지, 공부를 하면서 잃었는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잃었는지 등등 수많은 이유 가운데 나의 안에 있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가슴을 내가 쥐으며 흐느꼈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요 7절에와 같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나무로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것은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인간에게 허락지 않는 금지된 것,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이제는 허용되었어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7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듣고 그 들은 것을 행위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그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 동작이 이상할 때, 목소리가 변했을 때, 평소 말투가 달랐을 때, 전화가 오지 않을 때에, 전화를 받지 않을 때,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등등 그냥 작은 것 하나하나에 그냥 울고 웃고 때로는 화내기도 하는 게 바로 사랑하는 남녀 간에 생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을 바꾸어 가요. 왜 그럴까요? 더 마음이 들려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힘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더 기뻐요, 더 즐거워요. 이것이 뭐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처음 가졌던 사랑을 잃게 되면요 상대방의 변화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눈앞에 뭐 나 변한 거 없어? 뭐 달라진 거 없어? 글쎄 어제랑 똑같은데 라고 하는 것처럼요 변화된 것을 알려주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힘을 사용하는 것을 그냥 귀찮게 여기고 낭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현재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만으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 지식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처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 처음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